안녕하세요. 글로컨스 매거진의 전호치입니다. 네, 저는 푸드 이렇게 단어가 적혀 있는데 푸드도 저희들이 하지만 다양한 장르의 문화 예술 전반적인 부분을 가지고 건축과 다양한 다른 장르도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잡지사로 시작한 그 크리에이티브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잡지 컨셉이 이제 그 네트워크 크리에이터스 네트워크 매거진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소규모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그런 디렉터들을 인터뷰하고 그분들의 이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이제 그런 그 잡지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잡지를 이제 만들면 이제 광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기업에서 이제 광고가 안 들어오고 너네들이 친구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좋은 친구들 좀 소개해 줄 수 없냐 그래가지고 친구들을 이제 하나둘 소개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크리에이티브 기획부터 뭐 전부 다 진행부터 뭐 다 작업을 다 하게 되는 그런 팀이 됐습니다. 네.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다양한 장르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데 잡지사면 책을 만들어야 되는 책은 잘 안 만들고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해요. 저희가 2년 정도 이제 회사가 설립된 2년 정도 됐는데 프로젝트를 한 120개 정도 했거든요. 직접 다 하지는 못했겠죠. 120개 뭐 팀과 저희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프로젝트를 계속 하고 있고 대부분 문화와 예술 쪽에 다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 음식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음식 얘기보다는 건축 쪽으로 요즘에 저희가 조금 더 작업을 많이 콜라보레이션 하는 쪽으로 좀 몇 개를 추려봤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이게 사진이 작아진 것 같은데 예, 더 예, 예.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하고 강원문화재단 그리고 벽산건설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셔가지고요. 그 강원도에 오지 그 학교가 있어요. 되게 작은 학교들. 여기는 아마 뭐 고성의 아야진 초등학교일 거예요. 앞에 이렇게 바다가 되게 예쁘게 딱 펼쳐져 있고 아이들이 되게 조금 이게 전교생인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그런 문화예술 같은 부분에 있어가지고서는 좀 외지역에 계시니까 그런 젊은 그런 그 아티스트들하고 같이 그 뭐 강원도의 세 군데 뭐 밑한 고성 뭐 그다음에 원주 인근에 거기에 이렇게 그 평창 그쪽에다가 이렇게 벽화를 그리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는 그러면서도 어떤 그런 학교의 전체적인 건물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런 부분에 가서 애정을 갖고서는 자기들이 직접 뭔가를 학교를 더 예쁘게 만들어 가고 뭔가 이렇게 공간을 좀 더 애정을 갖고서는 개발시켜 나가는 그런 프로젝트였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태원 지금 우사단로가 이제 좀 많이 조금씩 알려져 있는데 우사단로에서 지속적으로 건축 프로젝트를 저희가 했었어요. 그래서 촉촉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촉촉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프로젝트가 몇 개가 있거든요. 저희가 한 번 한 게 아니라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뭐 촉촉 프로젝트 지금처럼 뭐 크로싱 우사단로 뭐 그다음에 뭐 몇 개를 했었어요. 근데 촉촉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빌리프 화장품 회사에서 스폰을 같이 받아서 세 명의 아티스트와 그 도깨비 시장 그쪽에 보면은 되게 그 우사단로 쪽에 끝쪽에 보면은 도깨비 시장이 있거든요. 굉장히 작은 시장인데 그 시장에 있는 오래된 건축 건물을 가지고 그 시장 분들하고 같이 그런 공용 공간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크로싱 우사단로인데 그 후에 이제 벽산 건설이 다시 저희한테 후원을 해주셔서 그 공간에서 그 동네 우사단로에 있는 건축가 분들하고 같이 우사단로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건축학적인 여러 요소들을 다 조사를 해서 그런 걸 가지고서는 전시를 하고 마을에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자리를 가졌던 프로젝트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좀 넘어올 텐데 이렇게 전부터 거기 있으면서 이제 이게 시장이에요. 시장인데 그 막 한 40년 된 저기 이제 영상 보시면 이제 거기가 이제 막 되게 오래된 천막들이어가지고 막 비도 막 새우고 그랬었는데 건축가하고 아티스트라고 같이 그 천막을 이렇게 다 바꿔주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또 준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그 도시 그 시장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어떤 그런 그 저기를 만들어드리는. 근데 저런 부분들이 이제 갑자기 진행이 되면은 이제 주민들의 어떤 그런 다양한 의견 충돌이 있는데요. 보통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예전부터 꾸준히 조금씩 작업들을 해와서 그 마을 어르신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뭐 같이 작업 동참해 주시고 뭐 하는 그런 형태였었고 뭐 되게 빨리 넘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시 재생 쪽으로 이게 뭐 프로젝트가 많이 알려져서 최근에는 서울시하고 프로젝트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서울 성곽 마을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8개 권역이 있고 이제 22개 마을이 있는데 그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제 서울 성곽을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시키려고 하시면서 서울에 있는 그 성곽 주변에 있는 달동네들을 같이 뭔가 이렇게 재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가치를 지키면서 계속 같이 상생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그 운동을 하고 계신데 그 프로젝트가 이제 막 권역별로 나눠져 있고 뭐 구별로 막 나눠져 있다 보니까 막 프로젝트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그런 그 주변 사람들이나 마을 사람들이나 주민들이나 아니면은 그 시민들이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인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저희 고민을 저희가 이제 상담을 받고 그 부분을 가지고서는 뭐 디자인 작업과 그다음 홍보 전략적인 부분을 작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쪽을 좀 돌려주시면 보시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보시면 이거 뭐 제가 한 작업은 아니고 저희랑 항상 같이 작업을 하시는 요번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분이 이제 하신 건데 맥주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분이 좋아하시는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뭐 서울시의 시안을 보여드려야 되고 뭐 뭘 받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도 준비를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맥주를 마시면 성곽을 보고 계시다가 이제 성곽이 사람처럼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 모양이 이렇게 사람 눈, 코, 입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렇게 캐릭터처럼 만들고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얘네들이 성곽마을이 22개 마을이고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성곽마을에 모여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각각 하나의 뭐 성가, 곽가, 마가, 을과 이런 식으로 조금씩 캐릭터를 주고 많은 선벽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지금의 성곽마을을 같이 만들고 많은 주민들이 같이 함께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약간 이렇게 만드셨어요. 만드셔가지고서는 이제 1차 시안이 통과가 돼서 지금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 중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말씀 드렸다시피 뭐 저희가 뭐 그 건축적인 부분이 항상 저희랑 연결되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엘로퀀스랑 왜 그러냐 보면 저희가 문화예술의 다양한 어떤 장르의 친구들이 많고 그 친구들이 결국에 모여가지고 협업을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담을 수 있는 곳은 이제 결국에는 그게 뭐 집인 거고 공간인 거고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런 에어리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고 뭐 협업을 해야 되고 뭐 논쟁을 펼쳐야 되는데 그래서 건축 쪽으로 요즘에 많은 그런 그 크리에이터들이 관심을 갖고 같이 작업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그 현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같이 풀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고 재밌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좀 먼저 해서 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